지체할 시간 없어요. 골렘을 파괴하는 걸 도와야 해요. 일단 저들부터 처리하자. 이쪽으로. 당신의 힘만으로 부족할 걸 제가 도와드릴게요. 빛의 힘을 사용할 수 여기 계셨군요. 알리미를 터치해 수락 버튼을 누르세요. 성물이 새 주인을 선택하는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. 의식을 성공하기 위해선 준비가 더 필요. 세드릭님이 도와주실 거예요. 세드릭님에게 가방을 열어보세요. 여기 있는 퀵슬롯을 터치해서 퀵슬롯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알리미를 터치해 자동 이동을 사용하세요. 몸은 어떤가? 기란성 전투가 있어 내가 보기엔 아주 좋아. 이 상태로 회색 기사단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지. 여기를 터치하면 자동 전투를 할 수 있네. 아직은 평범한 애기다. 훈련은 이제 시작이지. 체력 회복제. 여기를 터치해 체력 회복제를 자동으로 사용해. 이제 버그베어를 쓰러뜨릴 차례다. 여기를 터치해 카메라 설정을 변경할 수 있네. 않았네. 여기를 터치해 목적지로 텔레포트 할 수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게. 준비가 된 것 같군. 성물의 의식을 위해 특별한 재물 디미트란의 가방을 열어보게. 여기 있는 스킬북을 사용하게. 스킬창을 열게나 원하는 스킬을 퀵슬롯을 터치해 스킬을 등록. 퀵슬롯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스킬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네. 가르쳐준 건 도장에 전해오는 유서 깊은 기술일세.
분식을 할 시간이네. 이리오니! 기다리고 있었어요. 이제 성물의 의식을 시작할 아인하사드 신상 앞에 존경을 표하고 기도하세요. 성물이 그대를 선택했어요. 그 의식을 무사히 끝냈나 보군. 나는 힘을 계승한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야. 여기를 터치하면 정령탄을 사용할 수 있어. 오래전부터 이 산의 스승은 엘프들이었지. 이제 내가 알려줄 차례니 다시 돌아와. 계승자의 힘을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 알아야 해. 넌 운명의 선택이었지. 너 여기를 터치해서 상점창을 클래스 소환하고 여기를 터치해서 스크롤을 내려서 주의사항을 끝까지 확인해. 다이아를 줄 테니 구입해봐. 힘을 갖는 것 카엔이 네가 이렇게 성장한 걸 알아야 할 텐데. 의식을 성공하고 스탈리스에게 내게는 졸업이 걱정스러운지 말하는 초원으로 가서 코벌들을 쓰러뜨릴게.